안녕하십니까. 클린의성과 시민행동 대표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그 화천대유를 통해서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그 회사에 고문으로 취업한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또 권순일 전 대법관은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가 행위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국민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위를 철저히 파헤치고 그 법적 문제점 또 그 책임, 이것들을 철저히 추궁하게 하기 위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혁명당 그 지금 발언자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님, 그리고 국민특검단장 이명규 변호사님, 그리고 우파재건회의 구본철 대표님, 그리고 한편 이런 순서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배포해드린 보도자료와 같이 이 성명서를 최대한 축약해서 간단히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전 대법관이자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에게 묻는다. 국민혁명당 및 시민단체, 클린선거시민행동 한변 등 사후수례죄, 공직자윤리법 및 변호사법 위반, 고발 및 공개 질의서 발표 기자회견입니다. 국민혁명당 및 클린선거시민행동 한변 등은 9월 23일 대검찰청에 권순일 전 대법관을 사후수례죄, 공직자윤리법,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법적 고발과 함께 시민단체들은 공개 질의서를 발표하고 권 전 대법관이 이달 말까지 언론을 통해서 해명하기를 촉구한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란 자는 2014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하였고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는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겸임하였으며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20년 11월부터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 이하 화천대유라 하겠습니다. 화천대유 고문을 겸임하고 있다가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2021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9월 17일경 고문직을 사임하였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가 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 기업이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성남의 뜰이라는 SPC, 성남도시개발공사 신탁사 SK증권 등이 취업 제한 대상 기업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는 공직자윤리법 규제 대상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와 밀접하게 연관된 이 같은 사기업의 수사 및 심리 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 2, 제1항 위반의 죄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전화로 자문을 하였다거나 이하 또 송전탑 사업에 관해서 관여하였다거나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각종 현직 대법관 등에 관한 알선 의혹까지 더해진다면 제18조의 4, 청탁 또는 알선에 관하여도 수사되어야 마땅하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16일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냈는데 전원 합의체에서 유무죄가 5대5로 나뉜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판결은 권순일 스스로 자신이 행한 100대 판결에 자랑스럽게 걸어놓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 판결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부분이 무죄로 되어 이재명 후보가 2022년 3월 9일 치러질 예정인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가는 대로를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킨 바도 있다. 이후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대법관직을 퇴임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례상
동시에 퇴임해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계속 유임하겠다라는 주장을 펼쳐 법조계와 국민들 모두의 빈축을 산 바도 있다. 이후 채 두 달여가 되지 않아 최근 대선 전국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화천대유의 고문직 활동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변호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되어야 한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액의 고문료를 받아 챙겼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되고 변호사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화천대유 고문에 대해서 겸직 허가를 받았는지 철저히 수사를 받고 죄책을 받아야만 한다. 화천대유의 운영 실상과 수익률이 밝혀지면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인 2015년 7월 성남 판교 지역의 최후의 노른자의 부지인 대장동을 개발하기 위해 성남시는 납입자본금 50억 원에 성남의 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했다. 화천대유는 이후 성남의 뜰의 민간 시행사 자격으로 참여하였는데 선정 과정도 절대평가는 성남 개발공사 간부들이 3시간여 만에 끝내는 등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지고 있다. 화천대유가 올린 1153배의 수익률은 여당 소속인 김부겸 총리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언급할 정도이며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성남시의회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응하지 않는 등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무엇보다 화천대유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유행이 될 정도가 되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논란의 화천대유의 고문직을 맡으며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고 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억 원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언론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에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지만 이 부분이 재판의 주요 3개 혐의, 친형 강제 입원, 대장동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이 중 세 가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신빙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밖에 없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과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게 아니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고유의 업무인 재판 업무에서 이재명에 관해 무죄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뒤 퇴임 후 이재명과 깊게 연관되었다고 의혹을 사는 화천대유 고문직을 수락하여 월 2천만 원 상당의 금전을 받은 바 이는 사후스레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국민혁명당과 클린선거시민행동, 한변 등 시민단체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사후수례죄, 공직자윤리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함과 동시에 연대단체와 함께 아래 항목들에 대해서 9월 말까지 입장 밝혀주기를 요청한다. 첫째, 법 전문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법적 검토는 충분히 했으므로 짐작되지만 윤리적인 내면의 갈등은 없었는지 묻고 싶다. 둘째, 권순일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대법관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다. 많은 시민들은 권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직은 또 다른 재판 거래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본인의 생각을 밝혀달라. 셋째, 국민들은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고 스스로 고문이 될 자산관리 회사를 검색하고 찾아다녔다고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다. 통상적으로 이런 과정에는 정치 브로커들이 개입하는데 그들의 명단을 공개하기 바란다. 넷째, 권순일 전 대법관의 고문직에 관한 설명은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 변호사와의 설명과 일치되지 않는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전화 자문 정도만 했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나아가 화천대유가 어디 투자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대장동 사업 관련 자문한 적이 없다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이성문 대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일을 열심히 한 건 우리 직원들도 잘 안다. 자문료, 고액 자문료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신 것이라고 발언했다. 권 전 대법관은 누구의 설명이 맞는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임 중인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화천대유 사건을 기화로 많은 국민들이 대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감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최근 인천, 양산, 영등포 재검표에서 나타난 부정선거 증거들 그리고 국민혁명당의 선거 무효 소송을 무작정 직무유기로 연기하는 사태에 대해서 전직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서의 의견을 피력해 주기 바란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법조인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법적 검토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법리 이전에 국민들과 법조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점은 없었는지 역사의식과 윤리적 측면에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2021년 9월 23일 국민혁명당 클린선거 시민행동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우파 재건회의 자유시민총연대 이상입니다. 자, 이어서 국민혁명당 고영일 부대표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혁명당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의 1153배를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거둔 적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손해만 안 보면 다행인데 화천대유라는 시행사안을 통해서 성남시에서 1153배의 수익을 올린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자가 바로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근무했던 권순일 그리고 당시의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 이들이 공모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밖에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버젓이 그 이후에 대법관을 은퇴한 뒤에 화천대유라는 그 개발사의 고문을 맡아서 연 2억 원의 고문료를 받아 챙기고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 고문료를 줍니까? 그 이유는 2020년 7월 1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무죄 판결을 하는데 바로 캐스팅무 디렉터를 권순일이가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로 고문직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고문료를 받았다고 밖에 저희들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클린 선거 시민행동과 한변 그리고 국민혁명당이 권순일에 대해서 방금 유승수 변호사가 고발한 내용대로 오늘 대검에 이 작자를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오후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벌 바로 사후 수뢰죄로 권순일 대법관이 처벌을 받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뇌물을 준 자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대선 후보든 앞으로 10년 동안 아무런 공직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그 신분을 구제해준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뇌물을 공유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추가로 뇌물죄요
뇌물죄 혐의와 그리고 업무상 비리 혐의, 대가를 통해서 1153명 수익을 얻었다면 그 수익은 바로 성남시에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지정하는 업체, 자기가 지정하는 사람들이 1153명의 개발 이익을 가져가도록 방치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까지 오늘 오후에 저희들은 고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 어떤 공직자도 대한민국의 재산을 탈취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배불리는 일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경종을 울릴 것이며,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면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국민들에게 그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그러한 지도자만이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처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파 재건회의 대표 구본철 전 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철입니다. 대장동 사업 같으면 이미 이익은 얼마가 나올지 다 계산이 나옵니다. 리스크는 제로.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파리떼처럼 붙은 온갖 법조인들은 무슨 짓을 하면서 그 안에서 떡고물들을 다 해먹었는지, 그 떡고물들은 모두 지역주민들, 입주자들에게 돌아갈 돈이었습니다. 이제 그 돈들 전부 회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법부 한두 사람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보루인 사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없으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국민의 힘에 의해서 개혁당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검찰도 외부의 힘에서 개혁당했듯이 이번에 사법부도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개혁당할 것입니까? 이번에 권순일 대법관 모범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다시 재구조화되고 부활하는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민특검단 변호사 모임 단장 이명규 변호사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국민특검단 단장 변호사 이명규입니다. 화천대유,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해괴한 중국식 조업법입니다. 과연 이런 해괴한 말을 누가 불러들였습니까? 저는 화천대유라는 말을 듣고 청나라 오랑캐들이 다시 우리 대한민국 강토를 유린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연 저 중국 오랑캐들을 다시 불러들인 자들이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정치인들입니다. 특히 다시 권력을 잡겠다고 던지는 이재명 따위의 인간들이 화천대유라는 오락캐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화천대유로 인해서 만들어진 돈이 과연 어디로 갔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검찰 그리고 공수처는 그 이름에 걸맞게 관련된 자들, 이재명을 비롯한 모든 자들을 즉각 조속 경지하고 모든 개혁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금의 흐름을 철저히 발표할 것입니다. 5천만 원을 투자해서 1,000대가 넘는 수익을 얻었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선거를 한답시고 펑펑 쇠도는 돈이 과연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검찰과 공수처, 수사기관의 명칭을 가진 기관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반드시 국민들이 나서서 이 자들을 응징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오랑캐들을 끌어들여서 돈을 마련해서 선거지를 하고 또 그 선거지를 부정선거로 판을 깔아준 권순일과 같은 자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변 네, 대표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대표로서 발언하겠습니다. 일단 권순일 대법관은 법관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망이 두터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대한변호사협회에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권순일이라는 이 세 글자를 쳤을 때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정통하고 누구보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누구보다 영민하다고 추앙받았던 권순일 대법관께서는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법률자문이라는 변호사 영역을 실행한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사후소외죄가 만약 유죄가 된다면 형사소송법상의 이재명 사건에 대한 재심의 이유가 됩니다. 제가 형사소송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심의 이유. 재심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에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에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소추된 자의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정확한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고 정의를 바로 세울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후수뢰가 유죄로 판명이 되면 이 재심사유가 된다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인권통일에 대한 변호사 모임은 이런 사법농단, 그야말로 이것이 사법농단 아니겠습니까?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자회견 끝나고 바로 고발장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장 접수하고 그리고 이어서 기자회견 연이어서 11시 반에 30분에 문재인 문준용 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현 정권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대법원에 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는 자가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퇴임하고 고문료를 받아 챙기고 고액의 고문료를 받아 챙기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진실을 밝혀야 될 때입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연루되었을 수도 있는 바로 이 화천대유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공명정대하고도 엄중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만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고발장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주신 기자분들, 유튜버분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